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맹자 어머니와 돼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맹자가 어렸을 때그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에서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맹자가 뛰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그 옆에 돼지는 왜 잡는 거예요? 하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그때 어머니가 무심코, 아, 너를 먹이려고 잡는 거란다 하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. 그 아이에게,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아이에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불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옆집으로 가서 그 돼지고기를 사서 맹자에게 먹였습니다.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이 중요한데,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처럼 그 자신의 무심코한 거짓말이 아이에게 그 불신을 가르쳐줄까봐, 잘못된 길로 이끌까봐 그것을 걱정했던 그런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맹자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. 오늘날에 와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마저도 나중에 유불리에 따라서 금방 그것을 뒤집는 개인이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무심코한 거짓말이 아이에게 불신을 가르쳐줄까 두려워했던 맹자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, 동반TV입니다. 감사합니다.